지가 나가겠다고는 저희가 뭐시냐고. 이참에 자기 존재를 확실히 부각시켜 본격적으로 네 자리를 넘어갔다는 것이 무엇이야?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시겠다. 하긴 영웅 본색이란 말이 괜히 있간디. 본색을 드러내 영웅이 되겠다. 그것이지. 야, 그건 그렇고 넌 날 그렇게 북같이들은 아직도 계시도 못했냐? 시방, 그것이 문제가 아니란께. 너도 알다시피 그 영어 말하기도 웬 장난이 아니야. 물론 저 철규의 도전 의식도 좋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학교에서 이번만큼 저 이기는 게임을 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생각을 돌리는 거다. 응? 아무리 그러셔도 저 안 나가요. 야! 너한테 이렇게 너밖에 모르냐 임마! 누가 나 위해서 나가래? 다 너 위해서 나가라는 거야! 그렇게 세상에 나가기 거부하면서 눈만 감고 있으면 다야? 막말로 자식아, 네가 뭐 이렇게 찰나하고 뻗대길! 네 엄마만 봐도 그래! 네 엄마 누구보다도 피해자인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막 죄인 지켜 하면서 면회까지 거부하냐 임마! 선생님! 평양 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던데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명색이 반장, 넌 상관하지 마. 상관 있어서요. 저 자식이 워낙 실력이 출중했으니까 제가 양보했지만 저 자식이 굳이 못 나가겠다면 그 다음 타자는 당연히 제가 돼야죠. 왜? 철규보다 제가 더 실력이 좋은 건 들어서 아시죠? 일주일 후에 각자 원고를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평가를 받을 거고 거기서 더 우수한 성적을 받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게 될 거야. 이석준, 정철규, 이 있니? 이 없습니다. 철균. 이인은 몰라도 아마 저희는 있을 겁니다. 월드컵 게임, Korea is becoming better known to the world. There are more foreigners now wanting to about Korea. But our driving culture is still behind. And 야, 야 이거 복구 해봐. 복구해. I would like to tell you how dangerous it is to drive after drinking. A person I know was involved in an accident and he got paralyzed. And of course his family is in a great shock. A second mistake of one person took happiness of not only himself but also others. Just like this, drunken driving is a crime as horrible as murdering. When you hold the wheel of...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아, 엄마의 힘은 참 대단하구나. 아, 철규 자식 엄마가 미국에 안 계셨다면 이렇게 전문원인까지 다 해서 열심히 했을까요? 1등하면 미국 보내준다니까 이놈이. 하긴 저도 철규가 이번처럼 열심히 한 적은 본 적이 없었어요. 내 친김에 까짓 거 우리 우승까지 넘봐야죠? 아, 그럼요. 제 마지막 희망인데. 고마워요. 예? 우리 애들을 희망이라고 해줘서요. 예. 이제부턴 선생님만 믿어요. 예. 아, 배고프다. 우리 한술은 났는데 같이 저녁이나 할까요? 아, 그래요. 예. 타세요. 아유, 됐어. 제가 할 테니까 뒤에 타세요. 예. 우리 성키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래. 걸핏하면 문제 아들을 우리 애들 우리 애들 한다죠. 그 유별난 선생님 아니야? 암튼 이쁘게 잘 좀 봐주세요. 오죽하면 선생님한테 잘 보였다고 친구 쌍둥이까지 팔아가면 생쥐를 했겠어요? 그게 무슨... 자, 김선생님! 아, 김선생님 잠깐 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 말 좀. 예? 또 무슨 사기극을 하시려고요? 아이고, 사기극이 아니요. 저는 단지 그러니까... 아니,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선생님 마음을 돌릴 수가 있다면 아 진짜 그땐 그 생각밖에 없었다니까요. 어떻게든 선생님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제가 애들을 잘 가르쳐보고 싶다는 절박한 심정에 제가 죄송하네요. 그 심정 몰라드려서 끝까지 속아드렸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알게 돼서 몸둘 바 모르겠네요. 아 저 김선생님 유감이네요. 이번에 감쪽같이 속아드리지 못해서. 아 저 어, 재영아. 저기, 실은 내가 지금 눈앞이 캄캄한 일이 있어서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 그래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그게 뭐냐면 사과 그래. 자,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은 확 김에 나도 모르게 그만. 아무튼 미안하다. 선생이 돼갖고 제자 아픈 데나 찔러대고. 저도 잘한 거 없는데요. 너까지 왜 그래? 꼬지 말고 선생님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까. 저도 진심이에요. 진심이면 내 한마디만 더 해도 되냐? 나라도 그런 상황이었으면 너 같았을 거다. 진주 하나 있는 게 물매 같다고 했잖아. 그래서 대우금 보고 다 물건너 건 줄 알았지. 하긴 잘 되기만 하면 훨씬 더 극적이겠네. 조폭 출신의 영어라 인간성이 우는 아기도 더 좋고. 여보세요. 아이고, 예, 할머니. 아, 수상님, 일하시면 안 되는 걸 할게요. 내가 할 말이다.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는 형이 봤으려나. 이제 마음을 좀 바꿔야 할 거 아니야. 응? 아, 참말로 미치겠네. 몇 번을 말해요. 일하시면 첫째 죽어라 고생 마신 할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다니까요. 좋아. 제가 그렇게 나온다면 아주 더 이상은 맞잖아. 선생님. 아 여보세요? 아 예 할머님. 예 잠시만요. 예 받아. 정신이 있는 놈이여 없는 놈이여. 아, 네 놈이 나는 고쳐준다고 사고치고 글로 기 들어가더니만 이제 나 눈 못 고쳐준게 거기서 뒤져버리겠다고. 아, 할멘 뒤지긴 누가 뒤진다고. 뒤져 이놈아. 어, 아, 네 놈이 안 그랬으면 너 살리겠다고 너그 선상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뻘났다고 나 눈 수술을 시켰겠냐 이놈아. 아니 눈 수술이라니? 어떤 선상이? 어떤 선상은 어떤 선상이야. 아, 성은 널랑 갖고 그 거식이 뭐냐 그 이름은 거시기 그 쪼개 꺼져 찌그러운 선상이 있잖여. 와!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 우리 할머니 은인데 까니까 내가 문을 못 들어주겠어요. 어, 야, 어, 왜 미쳤나 이게? 정신을 좀 해. 어, 제발. 아니 이럴 때 가만히 계시랄게요. 어, 가만히 있어.